자, 이번 시간에는 아톰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autocomplete, 즉 여러분이 코딩을 작성할 때 그 코드의 문법이라기보다는 그 소위 API라는 걸 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지금 이 파일은 확장자가 .html이에요. 저장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git은, 아니 git이 아니라 아톰은 현재 이 파일이 HTML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HTML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게 이제 아톰이 여기 있는 우리가 편집하는 이 파일을 HTML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파일인데 아직 저장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뭘로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고 그냥 plain text라고 뜨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파일을 HTML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인식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HTML을 선택하고 예를 들면 PHP 이렇게 하면 이제 이 HTML 파일은 PHP의 문법 이걸 PHP라고 아톰은 인식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다시 HTML로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HTML이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탭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태그가 완성이 돼요. 바디 누르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이 되죠. 그리고 A라고 입력하시면 밑에 A로 시작하는 HTML의 여러 가지 코드들을 여러분에게 추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려는 게 링크, 즉 A 태그라면 그냥 A에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A 태그의 기본적인 형태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고 싶다. tar까지 입력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target이라고 하는 속성을 추천해 주고 있고요. 이 밑에 자세히 보시면 이 속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클릭하면 더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링크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엔터를 치면 안 되네요. 자,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타겟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밸류들, 값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셀프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셀프가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CSS를 편집한다. 그럼 이번에는 CSS에 따라서 추천을 해줘요. body라고 입력하면 body 태그의 선택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body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 나머지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파일을 그 검색 시간에 파일 찾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t-d까지만 하면 거기에 가장 근접하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추천해 주니까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찾는 게 언더라인이면 언더라인에다 마우스를 그 선택을 해놓고 엔터를 치시면 자동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이나 기본적인 API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예를 들면 function underbar test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혹시 이제 프로그래밍 처음이신 분들은 자, 이거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예.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func까지 입력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function underbar test까지도 추천을 해주죠. 그럼 얘를 누르면 자동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호출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자동 완성 기능입니다.